들어보셨어요? 자리 꺼라 부산아. 자, 이 장단은 이 박자 맞추기가 그냥 장구로는 지금 이런 장단 이렇게 쳐야 돼요. 스윙이라고 박자가 스윙 박자인데 거기에 맞춰 쿵쿵닥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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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장단이에요. 자, 이제 간단해요. 가락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해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오늘 배워보시겠어요? 저하고. 자, 이 노래는 그 대신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엇박이에요. 정박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아 먼저 장단부터 들어가서 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장단인데, 자, 한번 오늘 저하고 자리 꺼라 부산아 한번 1절만 배워보시겠어요? 1절을 배우시면 2절까지 이제 다 칠 수 있는 거니까 1절을 자 한번 배워볼게요. 장단부터 배워볼게요. 장, 자, 장구는 자 쿵 기본 장단으로 자리 꺼라 부산항이 기본 장단으로 칠 건데요. 이거를 그냥 쿵닥닥 쿵닥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리듬을 타셔야 돼요. 리듬을 장단의 리듬을 쿵닥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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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닥 쿵닥닥 하는 거는 가락으로 한 번씩 늘 거니까 쿵닥닥 쿵쿵 먼저 치고 닥 따예요. 근데 닭은 양손이 들어가서 딱 막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초보들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기덕을 못 치면 퉁따따퉁따따퉁따 이렇게 치시면 돼요. 박자를 맞추시기 위해서 장구를 기덕을 제대로 조금 칠 줄 아시는 분 퉁기다 퉁따따퉁따따퉁따퉁따퉁따 이렇게 치시면 되고 자 쿵하고 닭 따예요. 간단한 장단인데 리듬 타는 게 중요하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저하고 아부터 하면 아의 쿵이 바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아 한번 치고 아 이렇게 되면 쿵부터 치고 욕하지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. 쿵부터 요까지 자 여기서 둘셋넷네 번이 가는데 자 요거를 잘 맞추셔야 돼. 섬에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박자를 계속 못 맞추고 엇박자로 갈 수가 있어요. 뭐 박자하고 노래하고 안 맞게 다시 한번 까지만 한번 해볼게요. 해놓고 자리 거라 전부 엇박이에요. 자리 거라 라에서 쿵닥쿵닥 자리 거라
부산 항구야 할 때 퉁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 요거 가락이라고 요 장단이 지금 가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부산 항구야 요렇게 조금 어렵지요. 장단은 간단한데 박자 맞추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 이 노래는 박자 맞추는 게 어려워요. 다시 부산 항구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작. 부산 항구야 야에서 쿵따쿵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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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부산 항구야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작. 그 다음 미술임도 잘 있어요. 미술이도 안녕히 온다는 이야기야 잊으려면은 요까지는 계속 덩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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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닥 지금 미술임도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죠. 미술임도 잘 있어요.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려면은 은에서 여기 딱 때려주는 거예요. 자, 미스김도 잘 있어요. 미스리도 안녕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쿵 치고 미스김도 잘 있어요. 미술임도 잘 있어요. 미술이도 안녕히 개나는 기약이야 잊으려마는 해놓고 잊으려마는 기다리는 순정마는 버리마라 한번 더 끊어줘요. 아, 또다시 찾아오나 부산 항구야. 이렇게 끝나는 돼요. 마지막에 딱으로 끝나면 돼요. 딱딱 하면은 연결되는 거니까 부산 항구야. 들어가는 게요. 쿵닥닥쿵닥닥쿵닥닥쿵닥닥 쿵 치고 닥 할 때 자 기덕이 안 되면 따따라고 치라고 그랬어요. 쿵닥닥쿵닥닥쿵닥닥 겹이 없어도 리듬만 잘 타면 노래 장단 제대로 맞출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겹을 치시면 쿵닥닥쿵닥닥쿵 이렇게 치면 훨씬 고급 장단이 되겠지만 그 대신 연습을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따따로 치세요. 쿵 따따로. 자, 한번 해볼게요. 아, 잘 익어라. 부산 항구야. 미술임도 잘 있어요. 미술이도 기다.
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제가 2편으로 돌아 자리꺼라 부산항 2편 디스코 버전으로 고고 버전으로 다시 만나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